아 근데 뭐 운동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요? 연중 제일 큰 행사니까 오늘은 준비하는 거예요. 스케일 장난 아니에요. 저기 다들 모인 것 같은데요. 교장 선생님 진행하시죠. 자, 천군 백군은 그렇게 나누면 되고 다음은 미션 달리기인데 출발해서 첫 번째 탁자에서 사탕 물고 달리기가 좋을지 손 안 대고 찹쌀떡 먹고 달리기가 좋을지. 저기 교장 선생님 아니 그냥 찹쌀떡은 그냥 먹어도 목이 맥히는데 그거를 손도 안 대고 먹고 달리고 그러다 보면 살에 걸리지 않겠어요? 그것보다는 그냥 손으로 들고 먹거나 아니면 입에만 물고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강 선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. 그래. 그러면 찹쌀떡 물고 달리기로 합시다. 찹쌀떡 물고 달리기가 이렇게 진지한 사안이었어요? 아, 말했잖아요. 스케일 장난 아니라고. 그냥 뭐 옛날 생각나고 뭐 난 좋은지 뭐. 아 참, 그 진행 요원 자원하실 분. 저희가 할게요. 아 뭐야, 할 거면 혼자 해. 같이 해요. 진행 요원은 일용이하고 고영사.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. 그쪽은 왜 안 해요? 아니 저기 이 형님도 같이 한대요. 뭐야, 물귀신 작전이야? 귀신이 귀신 작전 쓰는데 뭐 어때서요? 뭐 맞는 말이네. 아이고 아저씨 누구 편이야? 이게 나야 뭐 무슨 편 내 편이 어딨어?